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과학 중심주의에 빠져 기후 정의에 대한 통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후보들이 실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생위원회가 생각하는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발언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첫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탄소를 포집하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한 축은 수소 경제의 확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에 대해 투자하되 당장 경제성 있는 블루수소를 병행하여 육성해야 합니다. 그레이 수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수소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한 중소기업은 수소 생산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우위에 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부족한 실태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신재생 원료를 통해 수소 에너지도 전기 에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나 폐플라스틱에서 뽑아낸 수소 경제는 수소 경제라는 방향과 쓰레기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지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그린 일자리 100만 개, 수소 생산 설비 투자 등 에너지 대전환의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수소 경제 등 미래 사회의 주목적인 부분일 뿐 핵심 산업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산업과 세계 무역 규칙의 대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구시대적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그에 맞서는 에너지 대전환의 사회에서 자칫하면 여러 부분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례를 보아도 계층별 주거 환경 차이는 그것을 겪는 시민들 사이에 큰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4평짜리 반지하에서 에어컨도 없이 꼬박 14일을 격리해야 했고, 어떤 이는 70평짜리 호화주택에서 격리 명분으로 휴가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폭염이나 태풍, 장마 등 기후위기 때문에 더욱 심해질 자연재해 때마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에너지 대전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세의 압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은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어 경제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 단위를 보아도 지방 거주자들은 수소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탈 수 없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나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가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2027년까지 약 140조 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통해 전환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우선 고용안정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법 등의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상호 보완성을 확보해 전환을 뒷받침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현재 약 30조 원의 대기업 사내근로 복지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등의 사회연대 전략으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준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와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3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탄소 중립 과정에서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연착륙과 피해자 보호가 뒷받침되어 환경 약자가 최소한으로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 쓰레기 문제 해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쓰레기 문제, 수질 오염 문제 등 여러 환경 문제들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탈을 많이 배출한다거나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실질 효과는 크지 못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결국 재순환 문제이고 재순환은 제품 생산 시 탄소를 감축시키기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대학생위원회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변형 주택을 응모함으로써 건설 폐기물량을 장기적으로 크게 줄여야 합니다. 한국의 건설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을 모두 합친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수명이 짧고 재개발, 재건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소형, 가변형 주택을 응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건설사의 이윤 확보를 위해 수명 30년짜리 아파트를 양산하는 악순환은 이제 끊어져야 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의 건물 평균 수명은 모두 100년에 가깝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및 폐플라스틱 처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은 쓰레기로 포화되어 지방으로 처리하고 지방은 외국에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환경제국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쓰레기 처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강력히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몇 중소기업이 선보인 바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기술 상용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업사이클링 기술 지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주체로 받아들이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논의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환경문제에 목소리를 내면 종종 따라붙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들이 미안하다, 아이들이 참 기특하다, 공부해야 할 학생들조차 거리로 나왔다라는 식의 보호주의적인 시선입니다. 이는 우리를 함께 행동하는 동료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저 정책의 대상이자 아웃사이더로 호명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참여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함께하는 내부인입니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 대전환을 향한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그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대전환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